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야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무관중 경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이 경기를 지금 유럽,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무관중, 평상시에는 막 자기를 응원하는 관중들이 많은데 아무도 없는 무관중 경기에서 경기를 하면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이 독일 축구를 보니까 관중이 전혀 없는 무관중 상태에서 경기를 할 때와 관중이 꽉 들어찼을 때의 그 홈에서의 경기를 했을 때 경기 결과입니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제 자기를 응원하는 홈 관중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홈 경기에서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했을 때 홈팀의 승률이 43.3%였습니다. 그런데 홈팀인데 무관중으로 진행하니까 홈팀의 승률이 16.7%로 떨어졌대.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홈팀의 승률이 지금까지는 54.2%였는데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홈팀의 승률이 40.9%, 아주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한 경기장에서 우리 홈팀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소리, 그런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는 뭐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것처럼 교만한 얘기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나 혼자 잘해낼 수 있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존재, 혼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조금 불안하고 허전하면 뭔가를 대신 찾고 찾으려고 하고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찾아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고, 어떤 사람은 인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세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곧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말로만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로만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혼자가 아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친히 보내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4장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니라. 몇 번을 얘기하신다고요? 세 번을 반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라고 친히 세 번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 이렇게 능력 많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절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하시지?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다만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심각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이제 너희들끼리 합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자꾸 뭔가 분위기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든 갔었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도 기적 일어났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은근히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딜 가신다 그러지? 혼자 어딜 가시려고 자꾸 죽는다 그러고 우리에게 헤어져야 된다 그러고 너희들 잘 있으라 그러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은근히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감, 왠지 모르는 조금 안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절대 너희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들과 헤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드디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몽땅 이 제자들은 예수님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성경은 왜 말하는 걸까요? 그저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읽고서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 전하려고 역사책으로 존재하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오셨습니까? 숨어야 될 만큼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의가 되면 크게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두려운 사람, 염려가 생기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성령이 다 찾아오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 성령이 도대체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오면 성령이 그 가정에 오면 성령이 그 교회에 오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길래 두려워하는 사람이 평안을 얻고 침체된 인생이 기쁨을 얻고 절망하던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걸까? 아니 성령만 오시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두렵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소망 없는 사람이 기쁨을 얻는데 도대체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 무슨 일을 하길래 어떤 인생도 성령이 오기만 하면 기쁘고 회복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게 될까? 도대체 성령은 뭐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바꿔놓는 걸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이 찾아온 인생,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은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고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너희들이 나를 예수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많은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겁에 질리게 됩니다. 겁에 질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을 잘 못해요. 겁에 질리면 판단을 잘 못해요.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 어떤 걱정, 염려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일을 만나고, 너무 큰 사건을 만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갑자기 멍해서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아무 말도 못하거나 너무 무서우면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서우니까 그저 주절주절 아무 말이나 해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런 일을 만나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겁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길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혼돈의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도대체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갈 길을 몰라하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도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는 이 혼돈의 세상에서 가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말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등산가, 산을 잘 타는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에베레스트 산에 혼자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 산악인들도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면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요. 이 안내자를 세르파라고 해요. 이 세르파가 반드시 전문 산악인들의 길잡이가 돼주고 안내자가 돼줍니다. 세르파는 단순히 그 전문 산악인들이 그 산을 오를 때 짐을 들어주는 짐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지형에 익숙해요. 길을 잃거나 또는 날씨의 변화가 있거나 위험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떻게 올라야 되고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모든 것을 갈 길을 알려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명한 전문 산악인일지라도 세르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등산보다 훨씬 더 험한 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험한 인생길에 동행자를 주셨어요. 그 성령과 동행하면 여러분 위험한 일을 만나고 길을 잃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서성이며 주저앉아야 될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은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과 지혜를 줘서 판단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는 성령의 임재를 오늘 밤 구하시고 무시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 앞길을 인도하소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절망하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던 인생이 주저앉았던 인생이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면 누구든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뭐 하는 존재기에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회복해 할까? 성령이 하는 일은, 따라 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가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일하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척과 환난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 불안해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부분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울이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위해서 모두가 돕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를 위해 성령님이 너희를 돕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를 도울까요? 아무나 도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김 목사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 집사야, 넌 하나님의 딸이잖아. 이걸 누가 계속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히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나에게 계속 들려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을 또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래 이 기도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거 이 기도도 해야겠구나라고 다른 기도 제목이 떠올라지고, 또 이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의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도가 또 다른 기도를 낳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기도가 생각나도록, 기도 제목이 보이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너희를 위해 친히 성령이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축복하고 성령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그 위로, 그 기도, 그 능력이 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쁨, 그 체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친히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나는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령은 이것도 기도해라, 이것도 기도할 거다, 이것도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아무리 오래 해도 그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로, 감정으로 기도하면 5분을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몇 분을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 성령은 계속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를 위한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 밤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늘 밤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 맞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전으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중요한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동행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과거에는 이 성령의 동행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가 지금은 그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 사라진 삶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옛날엔 내가 정말 내가 가슴이 뜨겁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고 분명히 그때는 성령님과 함께했던 그런 체험이 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그 성령이 나에게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이거 왜 그런 걸까? 왜 계속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분명히 나는 성령 체험을 했었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왜 나는 그 옛날처럼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바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부탁하죠.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을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맘대로. 내 몸, 내 영혼, 이걸 내 마음대로 이끌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 자,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 이런 말은요, 내 몸과 내 영혼의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내 영혼을 성령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밤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밤 회개합니다. 성령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성령 충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내 인생을 성령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내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은 내 안에서 마음 놓고 일하기 시작하시고, 성령은 마음 놓고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다 하시도록 나를 내어놓는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모든 걸 맡기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막혔던 세상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소리를 듣게 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흘러가셔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동행하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예물 봉헌하실 때 우리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니까 나오는 구자로 예물 정성을 다해 봉헌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 예물 봉헌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 들었으니까 찬송도 성령을 사모하며 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
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처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더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 높이 드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함을 오늘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셔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고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여 내게 오시라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내려오소서. 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이끌다 보니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인생길이 열리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해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내가 이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고 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오신 성령과 함께 가정에 가게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화면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박수치며 우리 힘있게 부르고 우리 함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곳이 어렵지만 지금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이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또 교회가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지금 선교지에서 오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자유기도 들어갈 텐데 깊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깊어지도록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나는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나는 구원받으라. 더 힘있게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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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박수 심있게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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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힘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다시 한번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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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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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난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난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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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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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난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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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받아 난 성령받아네 할렐루야 성령받아네 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성령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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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 성령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난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난 성령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깊이 가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 성령께서 중보하는 응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소원도 있으시고 갈급함도 있으세요 그거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그리고 마음껏 어디 가서 소리치고 어디 가서 울고 어디 가서 매달리고 어디 가서 부르짖겠어요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창피할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마음 놓고 소리치고 마음 놓고 울고 마음 놓고 부르짖고 그리고 정말 실컷 내 영혼이 자유해지고 일어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의 밤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